이제 모든 통과 구멍이 기계보다 빠르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임봉군이 4번이었죠? 자, 다섯 번째 게스트 한성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취미로 마술을 하는 남자 한성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플러시 몇 개 하고요. 그리고 마술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국내에서 제일 자부심 가지고 하는 기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리플펜이라는 기술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는 기술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은 이제 요라는 기술입니다. 카드를 이런 식으로 위로 띄우면서 하는 기술이고요. 네, 이 기술의 장점은요. 좀 더 손에 익으면요. 마술로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카드 그대로 잡아서 네, 이렇게 에이스들과 이렇게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플레이시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스프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 손으로 이제 패딩처럼 카드를 펼치는 기술인데요. 이제 이거를 퀄리큐어라고 많이 부르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드로 펼치는 기술이 있고요. 이 기술 하려면 지금 한 리플 스프레드라는 기술을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뭐 많이들 아시는 그리고 많이들 하시는 자이언트 튜닝이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펼쳐보는 카드를 이제 폭포처럼 떨어뜨리는 워터볼이라는 기술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카드를 날리는 기술도 이렇게 날리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인가? 이렇게 날리는 기술이 있고요. 아니면 반대손으로 이렇게 날리는 것도 있습니다. 콤보라고도 많이 카리스트리 하는 사람들한테 콤보라고 많이 불리는 게 이제 그러니까 연계 같은 거죠. 이제 양손으로 막 움직여야 하는 그런 기술들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카드가 9 다이아몬드라는 카드예요. 그러면 카드를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체인지로서 사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체인지가 되는 거 아시죠? 네. 여기 보시면은 오스페드라는 카드가 있는데 한번 와, 미쳤어. 2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은 뭐 K로 바뀌고 사용이 가능한 기술들이죠. 자 이제 체인지 체인지까지도 가능하고요. 플러리시를 마술로서도 뭐 여러 가지 막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이걸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아르카나 쪽에 스트리밍을 낸 하푼 샌드위치라는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술하기 앞서서 저 관객 한 분이 필요하신데요. 오늘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아 혹시 앞에 잠깐 나오셔서 네.
여기 있는 카드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마술을 하기 앞서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두 장의 카드를 미리 꺼내놨어요. 네. 여기 있는 카드를 확인해 보면은 조커라는 카드입니다. 네. 조커라는 카드를 가져왔는데요. 조커라는 카드를 이용해서 고객님 고른 카드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서 하게 되면은 그대로 조커 사이에 한 장의 카드를 끼게 됩니다. 이 카드를 확인해보면 오르신 카드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여기는 오스페이드라는 카드를 이렇게 찾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은 오스페이드라는 카드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여기 있는 카드를 제가 그럼 그대로 중간에다가 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카드는 이렇게 조커 두 장이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다시 한 번 더 숨을 주게 되면은 한 장의 카드가 사이에서 끼게 되고 여기는 카드 확인해보면 오스페이드라는 카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이번에는 좀 더 불가능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 손 이렇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보시면은 오스페이드랑 카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카드를 빼고 조커랑 카드의 주장을 씁니다. 오스페이드랑 카드는 제가 중간에다 잘 넣어주도록 하고요. 일단 이 상태로 조커 사이로 한번 이동시켜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하게 되면은 사이에 한 장의 카드가 있게 되고요. 여기는 카드를 확인해 보면은 여기는 오스페이드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아르카나 스토어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텀블벅이라는 펀딩 사이트에서 이제 카드 디자인한 거를 이제 지금 현재 펀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름 프레젠트라고 이제 치시면은 나오는데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터치. 아, 방금 보신 카드는 본인이 직접 디자인한 카드예요. 전 세계에 딱 두 벌밖에 없는 일명 태우 대기마. 내년에 출시할 거예요. 아. 자, 방금 보신 타코 샌드위치는 아르카나 홈페이지에서 스트리밍 네트워크로 직접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행히 늦지 않으셨어요. 네, 여섯 번째 게스트 정창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좀 지혜 설명을 해야 될지 바로 원래 오늘 한 가지 이제 간단한 거를 렉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알려드릴 예정이고 일단 지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오늘 준비 과정에서 조금 사고가 하나 의도치 않은 사고가 있었어가지고 아쉽게도 풀버전으로 보여드리질 못해요. 풀버전으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 풀버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만 말로 설명을 드리고 정말 황당한 사고가 일어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의자 하나만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요. 그리고 저도 좀 해볼게요. 패드도 좀 쓸게요. 왠지 마술 다른 사람 할 것 같아. 그리고 잠깐 마술 민수한테 두 분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요. 그 나오시고. 네. 네. 나와주시고. 자, 그럼 처음에 그때 시작 좀 해볼까요? 한열 씨, 그 다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1, 2, 3분 씨. 네? 1, 2, 3분 씨. 1까지가 성인가요? 2까지가 성인? 1, 2, 3까지가 성인. 1, 2, 3까지가 성이시고요. 그러면 아버님 성함은? 2, 1, 2, 3, 2. 아버님은? 아니, 그냥 숫자 2. 아니, 성이 1, 2, 3이 아니에요. 아버지랑 성이 달라요? 사람마다 사정이라는 걸 얘기를 다 있는 거니까 우리 두 분 조금만 이쪽으로 다녀요. 저쪽에 있는 분들이 안 보이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부탁을 한 가지 드릴 건데 이번 마술회는 제가 두 분한테 미리 미션을 한 가지씩 드릴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거? 뭐가 더? 아, 레벨은 똑같습니다. 아, 이걸로요. 이걸로. 아, 그런데 보통 이제 마술사들이 미션을 확인을 하고 그 미션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할 건 이 미션을 지금 확인하시지 않을 거예요. 이 두 분이서 제 봉투 안에 적혀 있는 미션에 대해서
느낌만을 느껴볼 겁니다. 원래 마술은 되게 감각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뭐 이런 거요. 자, 손바닥 위에다가 미션부터 운영을 쭉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잘 흔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본인의 미션이 어떤 걸지 느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냄새를 잘 맡아보신다든지 몸에다가 느껴보셔도 괜찮고 그러시다가 핥아볼 수도 있어요. 어떤 아무 느낌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몸에도 문지르고 냄새도 맡게 해주고 입에다가 집어넣는데 아무 느낌이 없었으면 심각하게 어딘가에 질환이 있거나 그래요. 자, 이제 두 분이 미션에 대해서 느낌만을 가지고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 그 미션에 대한 건 카드를 이용할 겁니다. 다 쓰면은 제가 보통 공연 때는 이거를 다 쓰려고 합니다만 많이 다 써본 결과 많은 분들이 지루해하시는 마술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절반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욕심이었더라고요. 이거 다 하는 건. 항상 이 마술을 할 때마다 느끼는데 내 욕심이었어. 자, 이제부터 간단한 걸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카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 카드의 앞면을 보고 그냥 본인의 느낌에 이 카드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아시겠죠? 마음속으로. 아니요, 아니요, 말로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얘기한 걸 내가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내가 류야? 제가 로마술사가 아니고 마음속으로 얘기한 걸 전 듣지 못해요. 그런 거는 저희 로마술사님이나 피아노마술사님이 아실 수 있어요. 자,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요. 머리 봅니다. 우리한테 똑같이 물어볼게요.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이유라든지 뭐 과학적인 근거 있다는 거 따지지 말고 괜히 뭐 이게 네모닉이 아닐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본인의 느낌만 가지고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중간 대사를 치면 내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래? 예. 이거 안 돼요? 여기 아, 역시 큐라서 예. 되지 않나요? 이거 안 돼요? 예, 좋습니다. 그죠, 큐니까요. 아, 이건 마음에 들죠. K인데요? 그래요? 아, 들어.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이하트 좋은 카드인데 마술사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카드죠, 이하트. 사인하기 좋고, 찢었을 때보다 먹고. 아, 나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막 제가 카드를 지금 막 섞어놨어. 미안해, 새 카드가 없었어. 아까 말씀드렸죠? 이하트는 굉장히 마술하기 좋은 카드라서 두 장 정도씩 갖고 다녀야 돼요. 아, 언제 이하트에 사인할 방법이 있잖아. 사인하기 좋고, 그러니까 사인하고 나면 봤습니다. 체스페이드도, 아,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나 럭키 세븐이니까. 자. 맘에 들어요? 얘도 주장인데? 어, 치아트도 주장이에요. 치아트 많이 쓰잖아. 아, 그럼 이제 치아트. 치아트 사랑하죠. 네. 맥도날드 에이스 안 해봤어요? 맥도날드 에이스. 치아트가 꼭 필요하다. 와우. 맥도날드 에이스 잘못하면 치아트가 두 장 있다. 맘에 들어요? 진짜 사실. 맘에 들어요? 네, 사람 치리 두 장씩 있을 수 있어. 맥도날드 에이스 작아서 보면. 험난했다, 험난했어. 자, 이제 각자 마음에 든다 그런 카드들. 마음에 든다 그런 카드들. 그리고 이제 뭐야? 칠이 몇 개야? 칠이 몇 개야 지금? 에이드가. 맥도날드에 있어. 이런 말은 제가 두 번을 들 수도 있다. 칠. 쳐다보면 4스페이드도 막 세 개 있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당당해? 내가 죄졌어? 아, 되게 웃긴 게 내가 지금 뭐 앰비셔스 중이었던 것도 아니고 같은 카드가 두 개 있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 세 장씩도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세 장 있는 게 무슨 문제가 될지 모르겠네. 넌 평소에 마술할 때 같은 카드 세 장씩 쓰나 보다? 그게 트릭이었나 보네. 세 장? 세 장. 아, 오늘은 그래요? 일단 우리 미션대로 일단 카드를 자 아직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미션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준비하는 좀 흐트러지긴 했는데 자 우선 본인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봉투를 열면 안에 종이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저번 미션이 들어있어요. 미션을 본인만 펼쳐서 잘 읽어주시고 크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읽어주시고 당신은 홀수 카드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홀수 카드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라는 미션이 적혀있었습니다. 자 카드를 확인해 보면 에이스,
7, 7, 7. 홀수. 아. 대박인가? 잠시만요. 잠깐만요. 두 사람께 바꾼 건가? 아, 당신은 스페이드와 다이아몬드 카드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거 아니네. 사실은 죄송합니다. 어, 틀린 건 의도예요. 의도적으로 틀렸어요. 어, 이 멘트를 잘 기억해도 있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수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거예요. 어떤 실수를 일으키든 리커버리할 생각할 시간을 벌어드릴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이분들한테 드리려고 했던 미션은 여기 적혀있는 이게 아니고요. 이 종이가 미션이에요. 설마 카드들의 뒷면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레드 블루 백이 섞어 있는 설마 빨간색 종이를 가지신 분이 아까 느낌을 막 느껴보라고 그랬잖아요. 선택하셨고 본인이 선택을 했던 카드들은 전부 다 블루. 그거 그냥이었어. 나이스. 와, 대박. 아, 진짜 막대기였어. 우와. 자, 대박이다. 아,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마술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마술이고